이사야서 53장과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며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로 일어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진정 우리의 것임을 저희가 기억하며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구주로 고백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고자 하는 진정한 열심이 고백이 또한 저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부유하신 주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채워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저희 안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부요케 하기 원하며 스스로를 존귀케 하기 원하는 우리의 죄성을 내려놓고 주님을 본받아 겸손하여 지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신 성령의 그 은혜를 저희가 힘써 지켜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다른 지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존귀히 여기며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힘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더 깊이 이해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이를 더 헤아려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저희가 제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행하심 안에서 믿음으로 저희도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질그릇같이 연약한 저희들이오나 저희 안에 보배되신 그리스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고넬료 지부에 파송된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신 그 과정과 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이 고넬료의 집에 이르게 되는 과정 속에서 깨달은 바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먼저 그는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것에 많이 주목하고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육체의 외모를 비롯하여 사람들이 좀더 쉽게 바라보고 평가하는 영역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에 신경을 쓰며 우리가 좀더 나은 자로 보여지기를 원하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크게 영향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중요한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이전까지 그의 생각 속에 너무나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던 이 기준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놀랍게 발견하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어떤 면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내가 다 상상하고 생각해 놓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기준을 넘어서시는 그와 같은 경륜들을 행하실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또 그런 하나님의 기준들을 더욱 알아가기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들이 가능하고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관점 속에, 우리의 평가 속에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외모에 그 사람들의 겉모습과 외향적인 그런 가치들에 우리가 지나치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뒤이어 그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중심을 살피시며 그의 영혼의 하나님을 경외함과 의를 행함에 대하여 중요하게 평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5절의 말씀이 혹 다원주의적인 종교관에 뒷받침을 하는 근거 구절인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을 인정하신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행하는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중심 속에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는 쉽게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의 영혼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간파하고 계시며 또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소중한 가치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노력하는 그 애씀에 비하여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다듬어가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사람들의 눈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의를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른 중심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추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된 은혜인 것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하여 39절에서 그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신학적인 해석을 가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의 재질이 나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의 처형법인 십자가형으로 몰아감으로써 신명기의 율법 조항과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으려고 했던 그 의도에 대하여 베드로가 분명히 이해하고 분명히 예수는 그런 점에서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서 죽임당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에 의해 오히려 부활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은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묵상했던 것처럼 낭독해드렸던 것처럼 그 자신의 죄악에 대한 결과로서 저주받으심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했던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저주받음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그는 이 사건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임에 틀림없지만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든 백성 앞에서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드러내시고 그 증인들에게 전도함을 명령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부활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입증하셨더라면 그 자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었을까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의 증인된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시위하는 핵심이 아니라 그의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신 증인들로서 백성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시위하기 원하시는 더 중요한 방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것을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당신의 새 몸으로 세워질 제자들에게 국한하시고 이제 그 새 몸들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며 그 몸을 통해 당신의 영광과 능력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사명에 대하여 새로운 자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소유하고 주님의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몸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새 몸으로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에 증인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의 새로운 몸으로 세움받은 우리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와 그 능력들이 복음의 증거들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를 부활의 증인 삼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며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는 가장 소중한 은혜 가운데 하나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만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극복될 수 없고 해결될 수 없었던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과거의 죄가 남긴 문제, 우리의 현재적인 죄와의 씨름, 우리의 미래적인 죄로부터의 영원한 해방의 싸움에 대하여 오직 유일한 해법은, 궁극적인 해답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는 복음에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채 다 마쳐지기도 전에 베드로가 의도했던 설교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중에 성령께서 오순절 때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것과 비슷한 현상을 동반하며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 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성령의 임하심은 어떤 외적인 현상들을 동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반응들을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비롯한 베드로와 함께 내려온 모든 사람들이 이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여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으로 접붙여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확증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미 사도행전의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고 계신 일은 하마터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서 큰 간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며 자신들과 한 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펼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받은 신자들은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방인들도 그들과 한 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구나.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이미 소유한 이들에게 어떻게 물 세례줌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 금할 수 있겠느냐 하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던 제자들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경험했던 순서와 여기에서는 거꾸로 된 순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덧입었고 물 세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뒤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반복하고 계신 일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중요성을 그들에게 아로새겨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한 몸됨의 근거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하심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잠시 보았던 것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들을 존귀히 여기며 때로 그들이 나의 판단과 기준에서 구별되어 보이고 차별되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그 모든 기준들을 희석시키고 내려놓고 존귀한 주의 몸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받는 아름다운 성도의 한 몸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 땅 가운데서 죄 사함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성령을 소유한 우리가 바로 그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서 저 사람에게도 과연 그리스도가 필요할 것인가? 우리의 평가를 내려놓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된 역할만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판단해서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미리 짐작하고 질에 재단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경륜의 은혜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일을 베드로가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 당신 드러내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몸으로 무언가를 드러내기보다 더 중요시하시고 더 우리의 삶을 향하여 깊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허락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한 몸된 지체들을 또한 오늘 중보하시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섬겨갈 것인가, 또 우리의 한 몸됨을 방해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할 것인가 우리 안에서 분별하시고 또 그 한 몸됨을 위하여 우리가 더 겸손하게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